시리즈는요, 232탄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요, 이슈가 불기 시작하면, 특정 이슈만 불거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세를 동반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테마주로도 가끔 거론이 되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10년 연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이 되는 이런 종목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업력이 뭐 수십 년된 그런 기업인데요.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2018년도에도 한번 아주 강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는가, 최고 고점이 만 원까지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요. 요 종목은 만 원이면은 사실상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요. 잠재 자산이 그 금액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이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비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2018년대 아주 강한 이슈를 끌고 들어오면서 테마를 엮고 들어왔죠. 테마를 엮고 들어오면서 만 원의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2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2500원이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11,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11,000원에서 지금 2,500원까지 빠졌으면 대략 4배, 한 5배 가까이 빠진 거죠. 자,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한80% 급등을 하고요.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서 강하게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종합 주가가 급락만 하지 않으면 지금도 매수하시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또 잘하면 테마를 또탈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급등이 오느냐 못 오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인데,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저는 이 종목을 대박 주식 시리즈 232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이렇게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 지속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25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나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 잡습니다. 1000원. 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이건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고 경제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그런 정도의 악재가 터져서 자산이 10분지 1토막이 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100%다. 자, 그런데 잠재자산을 차고요, 이제 뚫고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저는 2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대공황이 온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틀림없이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틀림없이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 때는요, 이 종목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랬을 때 1000%면 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잠시 접었어요. 자, 접은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대공황이 오는데, 이번에도 2020년도 2월 26일 날
대공황을 제가 정확히 예측을 했고 첫 번째 신호탄이 강하게 터졌습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 전저점 2,500원을 깨고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은요,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고 올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땅바닥에 길바닥에 나앉을 시기에 여러분들은 쇠폭이 터지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요, 이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는 길을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유튜브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국민기업 관성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6%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자, 6% 배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제가 오랫동안 지난 15년 동안에 기획을 하면서 만든 기업입니다. 자, 여기 6월 달 지금 배당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지금도 뭐 저금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서히 마이너스 금리를 차게 될 텐데요. 자금 운용, 재테크를 못 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 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가 배당이 2%밖에 안 돼요. 2% 조금 넘죠. 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이렇게 6% 넘게 배당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10년 동안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면서 제가 국민기업 관성,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지난 10년 동안 유사 투자 자문업을 했었는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10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사 투자 자문업 종료라고 나오죠. 제가 종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파탄에 빠지게 될 텐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뭐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유사 투자 자문업을 종료를 하고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다. 자,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대박이 터지는 종목, 최하 1000%짜리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월 26일 날 포스트인데요. 자,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자, 미국 월가애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아먹고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대폭락을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증권방송 TV를 보시더라도 그 유명한 사람들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꼭지 목표가에서 정확하게 대급락을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32탄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2,5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빠지게 될 텐데,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1,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이 터지고요. 목표가를 10,000원을 돌파를 하면 20,000원까지 홀딩을 하면서 2,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꼭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전 같으면은요, 이 종목은 최하 추천 금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100만 원의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 종목의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 종목은 테마가 끼면은요, 강하게 반등이 오면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타시더라도요, 뭔가 근거가 있는 재무구조가 좋은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테마주 잘못하면 인생 패가망신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이 기업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